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어울리는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라디오리입니다. 저는 정디제이고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할게요. 직장인 콩콩이님의 사연입니다. 이번 설은 짧아서 고향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.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명절 기분은 내고 싶어요. 전이나 갈비찜은 아무래도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럽죠? 재료가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. 그렇다면 떡국만한 게 없네요. 저도 어렸을 때는 언니와 친구가 되겠다고 떡국 한 그릇씩 더 먹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담백하게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간단 떡국 레시피 소개할게요. 이번 설에는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콩콩이님들도 꼭 든든하게 떡국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정식품 라디오리 정디제이였습니다.